예, 반갑습니다. 박동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곡은 브로콜리로 가는 마지막 비상곡 I Love 이대화입니다. 고전 영화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원작 소설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원작 소설은 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 그 여자의 몸을 범하기 위해서 늘어선 다양한 인간 구성은 욕망을 쫓는 지금으로 따지면 좀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그 희망의 비상은 어디 있을 것이냐? 뭘까요? 저는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비상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보여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누군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그 사람의 용기 있는 노크 하나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메시지를 줬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 영화의 비참함보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썩어 있는 곳에서 꽃이 피기 마련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다반지 안에서 구원의 비상구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답안지 복습 동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습 동영상은요, 뭐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복습 동영상은 복동이가 된다. 복동이. 자, 앞으로 복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복습 동영상. 자신의 답안지를 좀 꾸며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논점의 정리를 참뭐 많이 썼다고 지적받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답안지를 쓸 때요, 여기 보세요. 질문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올 때는 각각의 쟁점이 정리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둘로 이렇게 나눠질 때 있거든요. 이럴 때 통합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쟁점의 정리라고 쓰고 설문 1과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점이 되고 뭐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설문 2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데 뭐뭐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처럼 기속력에 다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적 범위를 물어볼 때, 객관적 범위를 물어볼 때 이럴 때는 통합적으로 좀 써줘야 됩니다. 근데 기속력이 문제가 된다고 끝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설문 1에서는 기속력 중에 뭐가 문제되고 2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3에서는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수하게 설문 4까지의 쟁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가 좀 길어질 수 있고 이 정도는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딱 좋을 정도로 써줬네요. 자, 여기 보면 의미 내용인데 내용에서 부순을 좀 찾기를 해주셔야겠죠. 사안은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기속령의 내용 중 반복 금지가 문제가 된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인용 판결이라면 적극적 효력으로서 재처분으로가 문제된다. 여기는 지금 반복 금지겠죠. 자, 이렇게 부수논점 찾기. 이것도 배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생각건데. 자, 학설 이렇게 줄이고 생각건대로 딱 이렇게 쓰는 거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특히 기속력에서의 이 효력은요, 합판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쟁점은 아니죠. 이럴 때는 내가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내공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습니다.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미치고 또는 피고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만 미친다는 점, 기판력 거부의 차이점만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의 능력은 기속력의 이 성질 파트에서 적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 파트에서는 부속논점 찾기를 놓치지 않고 기속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기판력과의 차이점을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배점에 따라서는 10점 범위에 관해서 부수논점을 써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거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서 처분시설로 가는데 절충선은 두 문자가 개미죠. 계속성 있는 처분이나 미집행 처분. 지금 사안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집행 처분 같은 경우는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체납된 부분에 관해서 강제 집행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강제 집행 등에 의하면 그 처분의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명단 공표가 계속해서 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계속성 있는 처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요. 소견은요. 소견 한번 보세요. 당초 제기한 청소년 A 고용 사실 설문 내용 들어갔네요. 그리고 조문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제 사실에 착안해서 이건 판례 내용이죠. 자, 포섭의 3박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 두 번째 관련 조문, 세 번째 판례 키워드. 이게 바로 포섭의 3박자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조문 활용을 잘 할지 모릅니다. 조문 활용하는 건 평소에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포섭의 3박자 설문 내용과 중요한 건 설문 내용을 두세 줄을 그대로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만 포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판례의 키워드에 맞게 설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갔네요.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처분시의 위법 사유이므로 아주 정확하게 상포섭을 좀 잘했어요. 이미 처분시의 위법 사유에 해당되는 거,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지만 이 발견된 증거는 새롭다가요, 증거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발견됐을 뿐입니다. 이 새롭다는 말에 걸려버린 거죠. 이게 09년도인가 사실의 기준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헷갈렸던 게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이미 여기서 잘 짚어줬네요. 이미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A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새롭게 발견됐을 뿐입니다. 이미 처분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변론주의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요. 나중에 발견돼서 주장하는 건 기성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절약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라면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네요. 표현을 이렇게 법률적 용어는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 뭐 줄이면 적정한 재량 행사라면 이렇게 바꿔도 좋겠죠. 적절한 재량 행사라면, 왜냐면 뒤에 보면 좋은 답안지 중에 비료한 중위반, 즉 상당성이 결여됐다는 건데, 물론 조문으로 보면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감경됐다는 게 이제 숨어 있는 걸로 선회해야 돼요. 상당성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달성하는 고객과 사익을 형량했더니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렇지만 위반 사유가 추가되면서 이쪽 공익의 무게중심이 올라간 겁니다. 즉 적정성, 비료원 측에서 적필상 상당성이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한 재량인 심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용어를 좀 정확하게 포섭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기팔력 나오면 무조건 소송물 이론 쓴다. 이번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속력 기팔력 공통 분모는 뭐였어요? 판결 확정입니다. 이미 저번 복동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처분청이 나온다. 볼 것도 없이 다시 처분. 이런 무조건 기속력입니다. 기판력은요, 후소법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국배법원밖에 안 나왔던 걸 기억하세요. 기판력의 미치는 당사자와 후소법원. 후소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법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당사자는 피고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피고는 절대 기판력으로 낼 수 없어요. 왜 낼 수 없다고 했어요? 피고행정청 같은 경우요, 보세요. 인용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 때문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다툽니다. 그리고요, 피고가 기각 판결이 나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니까 승소했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보통 원고로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론 피고로 낼 수는 있어요. 다음 소송에서 뭔가를 주장했다. 만약에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올 거라 보여지긴 합니다만,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걸로 구분하면 돼요. 판결 확정, 처분청, 다시 처분, 그럼 기속력. 판결 확정, 국배 후소법원에서 위법성 심리, 법원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원고가 다시 소재기 또는 다시 위법성 주장, 처분이 아니에요. 뒤에 판결 확정, 처분청, 무슨 처분을 했다, 그럼 기속력. 원고가 다시 어떤 위법성을 주장했다,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기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왜냐면 쟁점을 못 찾으면요. 쟁점을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내용을 몰라, 쟁점을 못 찾아버리면 3000포로 빠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굉장히 잘 썼는데, 압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했네요. 자, 4포석은 상당히 좋아요. 조문 같은 건 포석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기판력 관련해서도 뭐, 이 정도면 잘 썼는데, 다만, 쟁점 이름은 꼭 써주라고 했어요. 여기는 소속물 이론까지는 뭐 소속물 이론도 좀 건들어 줘야 되고 기파력 나오면 소속물 이론을 꼭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에 기파력이 어디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는지 자 이거 쟁점 이름을 꼭 적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취소의 기파력이 기각 판결의 기파력이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는지 뭐 인용 판결이면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각 판결로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처분이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는 서로 모순관계죠. 처분이 취소 사유면서 무효일 수는 없습니다. 모순관계니까 이제 기각으로 가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이 답안에는 쟁점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다음은 이 답안에는요 좀 특이하게 이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설문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포섭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답안입니다. 기승에 미치지 않는다. 아주 잘 썼어요. 이렇게 포섭에 집중하는 답안지도 고득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요, 초시생들 중에서 학설이 암기가 잘 안 된다. 너무 많아서. 그럼 이렇게 풍부한 사안 포섭에 집중을 해주는 것도 뭐 이렇게 써서 고득점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재량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또는 비례원칙의 상당성과 관련해서 위법사유가 보완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 용어 포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섭에 주력한 답안지로서 아주 좋네요. 이렇게 포섭을 잘한 답안지들도 고득점 답안지가 됩니다. 논점 드러만 없다면 충분히 고득점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부분 목차를 구체화하신 거 상당히 좋네요. 갑 취소송의 기파력이 기각 판결의 기파력이 미치는지 아주 좋습니다. 기파력의 일반도는 눈에 잘 안 보이게 되죠. 적절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기파력이 나오면 꼭 소속물 이론과 연관시켜야 되겠구나 기억하십니다. 개개 위법사유로 본다면 새로운 위법사유 주장에서 다툴 수 있는 거고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면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성문 절차의 결력,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거 이것까지 써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렇게 써주고 소속물 이론에 관해서 빼먹지 않고 좀 써야 되겠구나. 기파력이 나오는 소속물 이론이 결론을 달라지게 하는 쟁점이니까 꼭 써줘야겠구나.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 상당히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네요. 일단 구도 자체가 좋네요. 목차는 앞으로 빼고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이 딱 구분되게 써줬어요. 이러니까 목차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게 바로 답안지 스킬이다. 다만 여기 보세요. 답을 미리 써버렸어. 승수 가능성과 관련해서 인용판의 혈혈증 기속력의 반복금지효가 문제되는 바. 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반복금지효가 문제된다는 건 내용 부분에서 부수논점 찾기를 하자고 했죠. 미리 답을 그냥 딱 내려버리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이네요. 이 부분은 분량이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 문제 자체가 지금 특수한 거죠. 설문사가 한꺼번에 엮여져 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 반복금지 여기서 부수논점 찾기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축을 상당히 잘했네요. 이렇게 압축하는 것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아주 목차를 그냥 구체적으로 잘 잡았어요.
목차는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잡아야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내용, 큰 목차는 구체적인 설명 내용,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쟁점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번호를 뭐 박정희 교수님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붙이니까 눈에 확 들어오긴 하네요, 정말. 붙이시면 붙이세요. 진짜 채점하기도 편하네요, 확실히. 자, 판례 키워드 썼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법률적 평가 이전에 판례 키워드에 참조 조문 내용까지 집어넣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답안지 여기 시적 범위에 부수능점을 적어줬어요.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여기다 넣었네요. 무조건 추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 또 스킬 중에 하나 판례 눈에 확 띄게 썼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따옴표를 붙이세요. 그래서 교수 눈을 시선을 유도시켜야 돼요. 썼는데 못 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처럼 지금 글씨를 좀 키운다든가 아니면 따옴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채점자 눈에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채점자가 못 읽으면 내 손해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답안지 스킬이에요. 자, 사부서 아주 좋네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게 지금 기속리 의의안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적정한 재량신설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44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해서 허가 취소한 것이므로 아주 다 좋네요. 조문에 나와있는 판결의 취지, 30조 1항의 판결의 취지, 적정 재량심사, 그리고 식품위생법 44조 2항 4호 근거 다시 허가 취소 한 것이므로 기속리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가분 기각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넣어줘야죠. 왜냐면 기속률 위반만 어떤 것이 다른 위법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법 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각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한정을 넣어줘야 돼요. 기속률 위반이 아니라고 다 적법은 아니죠. 처분이 다른 위법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뭐 내용이 많이 돋보이는 방안입니다. 참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좀 이번 기회에 좀 알아줍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쪽으로 좀 넘겨놓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네요. 자, 이거 좀 조심해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소결하고 설문의 해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결은요, 풍부한 사업포석을 하는 겁니다. 설문의 해결은 뭐 써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들 중에는 설문의 해결에다가 소개를 막 다 써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돼요. 중요한 거 버리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누가 이제 질문을 하던데 뭐 교수님께서는 쟁점이 쭉 있으면 소개를 쓰지 말고 제일 끝에 설문의 해결에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쟁점에 소개를 붙여주면 채점한테 편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뒤에서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채점할 때는 그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각각 쟁점마다 소개를 붙여주는 거. 이게 채점할 때는 좋아요. 논리 흐름으로 쭉 들어가니까. 그런데 소개를 다 풍부하게 썼는데 설문 해결에 또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설문 해결은요,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적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딘가에는 풍부하게 쓰긴 써야 되는데 쟁점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뒤에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쟁점을 쭉 논리 따라가다가 그런 논리에 맞게 사포습이 좀 돼야 이게 흐름이 좋은데 뒤로 다 넘겨져 버리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채점한테 그랬어요. 채점한테. 그래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소개를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기판에 관련해서는 소소물 이름을 꼭 써야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니다. 여기를 썼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네요. 사업도 잘 하셨습니다. 여기 설문 인사 모두 기성의 문제 됐나? 좀 각각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 논의해 줘야겠죠. 쟁점의 논의 배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지금 쟁점 추출이 안 된 거잖아요. 쟁점 출수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 점수를 여기서 결정해요. 너무 간단하게 쓰면요. 채점할 때 보면 내공이 없어 보여요. 답안지가. 압축은 좋습니다. 압축은 많이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정도 가니까 벌써 이제 우리 제자들의 특징 이렇게 풍부한 사업 포스가 하는 다반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는요 확률의 기속률이 일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은 낮다. 물론 질문 자체가 승소 가능성이니까 질문의 취지에 맞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써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승소 가능성은 뭐 낮긴 하겠죠. 정확하게 쓸 때는 다른 위법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 다른 갑이 다른 위법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각될 것이다. 왜? 기속률 위반 아니니까. 그럼 갑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다른 위법 사유를 많이 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설문에서 한정했어요. 전소 판결의 효력에 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좀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니까 사실은 뭐 다른 위법 사유를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위법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 아니 더 줄이고 싶어 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특별한 사정이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다. 즉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용어도 정확히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팔력. 자, 이분 한번 봅니다. 진짜 논리가 엉성하네요.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청문 미실시 청문 절차 결력 이렇게 용어는 좀 더 확실하게 써주세요. 청문 미실시 맞습니다. 청문 절차 하자. 하자는 위법 사유를 들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우선 청문 미실시는 절차적 위법으로 중대명백사를 딸 때 출소에 불과하고 따라서 무효화 기인 소송에 승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분석을 정치하겠네요. 위법성 일반으로는 소송을 이론에 따르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데에 대한 판단은 끝나버린 거죠. 다른 위법 사유도 다 차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속 기각 무효화인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다. 모순 관계니까요. 다만 기각 판결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각하 판결일 때 묻지 않았는데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각하 판결은 소송권을 못 갖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소 소송이 취소송일 때 각하 판결이라면 무효확인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요건도 완화되어 있고 이미 무효확인 소송은 재소기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 내용을 쓴 답안지도 있었어요. 상당히 좋은 답안지였는데 그걸 자기 내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특수성 때문에 논점의 정리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줄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기는요. 반복금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부수논점 찾기 했네요. 부수논점 찾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제3자 소송에서도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업포습 아주 잘하네요. 아주 좋아요. 부수쟁점 놓치지만 않으면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즉 갑의 주장은 지금 이유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할 수 없다. 왜냐면 승소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지금 질문 형태대로 그대로 써준 겁니다. 뭐 기각될 것이다. 이거보다 아예 질문 형태로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 형태대로 지금 써준 거예요. 잘 썼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네요. 비례원칙 중 상당성을 보충한 처분이다. 즉 상당성 결의였는데 그 상당성을 보완해서 왜냐면 기각 그 판결의 기속률이 미칠 때 판결의 취지에 맞는 위법사유 개개의 위법사유 보완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처분을 봐준다는 거예요. 혹은 기속력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위반 사유 하나만으로는 영업 취소라는 것은 상당성 결여가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을 봤으나 지금 위반 사유가 더 찾아진 거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까지 했으니까 청소년 고용에 더해서 청소년이 주류 판매를 했다면 이 영업 취소 처분은 상당성이 보충돼서 보완돼서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습니다. 편 자체가 아주 좋네요. 기판력이 미치는지 기판력 어려운 쟁점인데 잘 찾았네요. 다들 못 찾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뒤에 편 하나가 좀 불가반영. 불가반영은요, 후소 법원에 미치는 거예요. 반대되는 모순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당의 소송 절차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죠. 형식적 확실성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이죠. 이 불가쟁력은 행정의 효력으로서의 불가쟁력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용어는 좀 정확히 좀 써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이 다툴 수 있느냐, 원고가 다툴 수 있느냐, 그럼 불가쟁력인데 후소 법원에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렇다면 불가반영이 또 문제는 될 수 있겠네요. 연결은 좀 돼 보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완전히 옮겨놨네요. 소송법 26조에 직권탐지주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일반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 주장을 잘못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해서 행정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주의,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 26조에 의해서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왜 가미되어 있느냐, 민사소송과 다르게 공권력을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부분도 이해는 해놔야겠습니다. 자, 소송물요. 소송물을 개개 위법 사유로 보는 견해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이때 개개 위법 사유를 보면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은 보장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써요. 왜냐? 기각되더라도 다른 위법 사유를 찾아서 새롭게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원고가 주장을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느냐, 그게 보충되는 게 지금 소송법 26조가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직권 탐지를 통해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까지 다 심리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문이 들어왔느냐, 대단한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공권력을 다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특히 취소송, 항고소송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국민의 권익구제소송, 주간소송의 특징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어요. 권력분립에 따라서 사법부가 집행부를 통제한다는 행정통제적 기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정통제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고의 주장사유, 원고의 위법성 주장사유에 구애되지 않고 다른 위법사유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구불리 원칙, 고하지 않으면 불리, 심리하지 않는다. 불구불리 원칙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에만 한정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에 구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즉 이 위법 사유에 불구불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구불리, 고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 법원은 심리하지 못한다.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하지 못한다는 불구불리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처분까지 확장시켜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소송법 26조에서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봤을 때 원고의 재판청구권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써놓은 답안지인데 상당히 우수하네요. 조문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교수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왜냐하면 종합적 사고니까 이런 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사법소송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각하 판결이 있다면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기판력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보여준 다음 차원에서는 의미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없을 때는 생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법적 승리를 항상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많이 쓰려면 왜 썼는지는 논의해 줘야겠죠. 특히 재량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위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법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뭐 비례원칙 위반, 재량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뭐 쓸 수는 있겠습니다. 줄여라, 압축해 줘야겠어요. 기송용 문제에서는 기송용 일반론 쓰기도 좀 벅차니까. 법적 성질의 학판이 있으니까 좀 써줬는데 사례풀이에 자
이 쟁점이 사르프의 결론을 달라지게 한다면 그때는 강으로 처리합니다. 강약 조절은 선생님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강약 조절에서는 여기 보세요. 그 학설 대립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면 강이에요. 결론이 안 바뀌면 약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지금 여기는요. 법적 성질에 따라서 지금 결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약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까지는 쓸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기속률 시적 범위에서는 유법 판단의 기준시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강으로 처리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보습은 아주 잘하네요. 뭐 지금쯤 되니까 사업보습은 상당히 좋아요. 처분당시 이미 존재했던 A청소년 고용이라는 사유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례 표현으로 사업보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적정한 재량심사가 될 수 있는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어도 적폐상 중에 상당성 결여로 보여지는 건데 이 부분이 위법하는 판단이 위법이 보완되면 다시 동일한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었겠다. 자, 기팔력. 기팔력 뭐 어려운데 좀 잘 잡은 답안지들이 많네요. 법적 성질, 뭐 일반론 쓰고 소속물 이론을 여기다 썼는데 소속물 이론은 별도로 빼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속물 이론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면 좀 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이론 꼭 적어줍니다. 쟁점이요. 치송의 기각 판결이 무역인 소송에 미치는지 이 쟁점 이론 꼭 적어주세요. 사포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됐는데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기속용 문제를 웬만하면 좀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기속용 쓸 때 포인트는 법적 성질은 사실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뭘 보여준다? 기파력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파력과의 차이점. 그리고 내용에서는요. 부수논점 찾기를 놓친 답안지가 많네요. 부수쟁점으로서 치밀적 처분이면 반복금지요. 또는 금전을 이미 납부했다. 그럴 때는 원상회복효죠. 특히 이 원상회복효는 어디서 많이 썼었다? 우리가 무역인 보충성이죠. 보충성에서 전환 합의제 판결이 민항기 명기는 기속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됐다는 게 이게 원상회복효거든요. 얘는 침입적 처분일 때는 반복금지효가 주로 문제되고 물론 원상회복효가 금전부과 처분일 때는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는 금전부과 처분일 때네요. 보통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효 재처분일 때는 거부처분일 때죠. 이게 부수논점 찾기를 꼭 해줘야겠다. 범위에서는요. 뭘 묻는지를 봐야 돼요. 주관적 범위는 시험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죠. 객관적 범위에서는 판례 기사도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주문 플러스 이유인데 그 이유가 처분 사유의 판단이다 보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처분 사유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즉 기사동을 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이유고 이때 주문은 인용 판결이고 인용 판결이 됐던 처분 사유가 있겠죠. 이 처분 사유가 다른 어느 처분 사유까지 확정될 수 있느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까지 된다는 겁니다.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 이 부수쟁점을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기파력은요. 지금까지는 국배로만 항상 물어봤어요. 이번처럼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거 이거는 불이타가 되는 겁니다. 특히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기파력이 미치는지 이거 지금 벌써 우리 두 번 시험 봤나요?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가능성 물어보면 15점 그리고 위법성 심리가 가능하냐 그럼 보통 10점인데 쓸 게 너무 많죠. 압축하는 게 실력입니다. 뭘 빼고 뭘 집어넣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